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축하하다 이렇게 번역되는 celebrate 그리고 congratulate 이 두 단어를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부분을 축하하십니까? Q5 English와 함께 하시면서 영어가 신장되었다. 축하할 일이죠. 그런 축하 늘 받으시길 바라면서요. 애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celebrate 명사는 celebration입니다. 보통은 어떤 특별한 일이라든가 행사를 축하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바로 목적어가 오게 되는 거죠. 주로 행사명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축하하다란 뜻 외에도 기리다, 칭송하다 이러한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congratulate는 역시 국어로 축하하다지만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은 업적에 대해서 축하를 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congratulate 사람 on 그 다음에 업적을 on 다음에 쓰게 되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on 말고 for도 점점 많이 쓰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oneself, myself, yourself, himself 이런 것을 쓸 때 많이 쓰지만 일반적으로 제귀대명사가 아닌 경우도 for를 써도 크게 지장이 없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언어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거죠. 오늘 예문을 알아보기 전에 제가 과거 통역하던 시절 있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통역하던 회사의 부사장님이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Happy Birthday 이렇게 했는데요.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Congratulation S도 안 붙이고요. 그냥 Congratulation 하더라고요. 물론 다 알아듣고 Thank you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그분들에게 Happy Birthday라고 하면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그분이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겠죠. 하지만 그 어머님께서 더 고생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구체적으로 축하할 일이 있다면 그냥 Happy 추석, Merry Christmas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Happy나 Merry 쓰고 나서 그 내용을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 예문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celebrate her 20th birthday. 나는 그 여자의 20회 생일을 기념했다, 축하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생일이라는 게 엄청난 업적은 아니잖아요. 물론 업적으로 간주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냥 특별한 행사다 생각하면 되고요. Celebrate가 좋은 거죠. We won't celebrate Christmas this year. 올해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 않을 거다. 올해라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주요 행사를 그냥 건너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모두 힘을 내시고 이러한 기념일들을 챙길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 여건이 허락되기를 강하게 빌어봅니다. Even as we mourn his death, we celebrate his life. 우리가 그의 죽음을 애도하지만 even as 하면 비록 뭐뭐 하지만 이렇게 될 수 있죠. 주어 동사가 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음을 애도하지만 우리는 그의 삶을 축하한다가 아니죠. 삶을 기린다. 이 내용은 아마 장례식장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대신에 유족들이 그 사람의 생전 내용을 영상으로 담아서 트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삶이 좋았다, 그의 삶이 아름다웠다 이런 것을 기리는 개념이죠. 이럴 때 celebrate는 축하하다가 아닙니다. 기리다 이렇게 번역되죠. I congratulated John on his engagement. 나는 존을 축하했다 이거죠. 그의 약혼에 대해서 engagement 하면 약혼이죠. 이럴 때 교전 등등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저희 과거 강의에서 이 부분 다룬 바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데 앞뒤 문맥이 없다면 그냥 약혼으로 하는 게 무난하겠죠. 약혼이 엄청난 업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좌우간 약혼에 대해서 축하해 주었다. Congratulate 사람 on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쓰면 되겠습니다. Congratulations on your success. 너의 성공에 대해서 축하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어 동사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명사로 쓰고 s를 붙입니다. 그래서 congratulations on 이렇게 쓰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거 s를 빼먹습니다. 옳지 않죠. Congratulations on your success, on your promotion 이런 식으로 중요한 업적의 내용을 on 다음에 쓰면 되겠습니다. I congratulate myself for what I have achieved. 내가 성취한 것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을 축하했다. 스스로 축하하며 샴페인 두 잔을 따라서 오른손 왼손에 들고 짠 부딪히면서 너 축하해 축하해 이렇게 한다는 약간 우스꽝스럽지만 그러한 느낌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좌우간 자신이 성취한 것 그것에 대해서 축하를 한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celebrate 그리고 congratulate 크게 어렵진 않은데 약간 약간의 느낌 차이가 발생하고요. 그 내용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해 보시고 완전히 여러분의 어휘로 굳혀주시길 강하게 제안드리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엔 전치사 in을 다루겠습니다. 전치사 in이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하나씩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